트롤러 섬에 지도를 구하러 왔는데 무슨 시련 그 던전에 들어왔어요. 그 야숨의 검의 시련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적들이 강해지고 있고요. 두 번째 쉼터에서 이제 세 번째로 내려왔습니다. 홀이 넓은 거 보면 폭탄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. 혹시 핫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마법사 차라리 괜찮네요. 빨리 잡으면 되니까. 한 마리 잡았고요. 응, 한 마리 잡은 게 아니라 다 잡은 거였어. 원형홀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기사급 애들이 나온다는 느낌이라 얘네들은 그냥 다 눈 찔러주고 얘기한 듯이 때려주고 도망가면 되겠네. 그나저나 몇 층까지 있는 거야? 여기는 폭탄을 세팅하고 일단 왼쪽부터 왜 넣어주고요? 들어갔네?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갔나 보네. 자 일단 화살 다시 세팅하고요. 그래도 벌써 하나, 하트 하나 반이 사라졌습니다.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으려나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. 일단 4개 맞게 해보죠. 와 전기 추추네. 말이 잡고 아이고 뒤로 점프했는데 쫓아왔어요. 링크가 전기에 약하죠. 어, 두 마리 동시에. 오케이. 하트 두 칸이 없어졌습니다. 그래도 여기서 한 대밖에 안 맞았어요. 여기는 그냥 활로 처리해도 되겠네요. 좀 적중률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나가만 안 가면 복샷으로 끌어와도 됩니다. 가운데 기사가 있는 걸 보니까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더럽게 안 맞네요. 한 마리 처리했고요.
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변수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걸리적 거리지 않아서 좋아. 갑옷 뺏었고, 일단 얘는 목걸이를 주니까. 갑옷 쓰고 있어서 안 되네. 투구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투구를 벗겨줍니다. 그 다음에 좀 거리를 벌리고, 벨트를 뺏었고요. 그냥 떨어지면 돼요, 사실. 갑옷 없으면 바보입니다. 근데 한 마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한 두세 마리씩 나온다는 얘긴데, 여기도 뭐 보너스 스테이지인가? 사가 나오네. 두 대나 맞았어. 또 맞았네. 끝났습니다. 여기가 제일 많이 맞은 것 같아요. 바닥에 해골이 수상하네요. 오더라도 막아줄 테니까 숨어 있었고요. 자, 이제 기사가 두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. 목걸이를 뺏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 일단 세팅을 하고요. 첫 번째 앞에 있는 애는 공격할 기회를 주고, 도망갑니다. 투구도 꺾일 거예요. 아이고, 실패했네요. 아이고, 또 맞았어요. 옷을 벗겨야 되는데 타이밍이 늦었네. 이것은 적인가 보니까 벗겼다. 근데 한 마리는 놓쳤습니다.
됐어요. 어차피 돈거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신 엄청 맞았네요. 다섯 개 남았습니다. 항아리 두 개라. 어? 끝인가 보네요. 요 정도 혹시 몰라서 잔뜩 들고 왔는데. 가복기사 한 세 마리 더 나올 줄 알았는데. 이거.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. 일단 바람에 노벨을 사용해서 트라이포스 지도부터 얻고요. 어디선가 빛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. 자, 드디어 다섯 개.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어, 여기 있네요. 그나저나 이거 미세 조정은 정말 힘드네요. 하나밖에 없죠. 구멍이 또 있는데 어허. 편하게 가죠. 자, 뒤로 점프, 점프, 점프하라고. 다시 빛으로 와서 어딜 보고 있는 거야? 됐다. 그러잖아. 끝나질 않네요. 오, 저주. 저주 위험해요. 샷으로 해골만 끌어와서
흰 화살도 있구나. 아, 화살이 분명히 안 먹네요. 그럼 뭐 옥샷인데. 이럴 때 주먹이 쓸만하죠. 얘네들은 빛이 있어야 되니까. 어차피 뭐 이 안에 들어오면 굳을 텐데 좀만 기다려주죠. 더 있나 본데요. 이번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. 진격화 시켜주고 잡아주고. 이쪽에 숨어있나 봅니다. 가서 데리고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시각화만 시켜주면 두 대면 죽으니까. 어려울 뻔 없는데. 방패로 비추는 게 제일 힘들어요. 다 잡았나? 여기 한 마리 더 있네. 자, 또 아래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너도 내려와라.
커피가 다 잡은 것 같은데 밤송이 그냥 끌고 내려가자. 일단은 태양으로 와서 오른쪽에 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돼지가 너무 많이 당했는데 보니까 좀비 한 마리랑 돼지 한 마리가 있네요. 라고 생각했는데 들이 맞은 거야. 아. 도움이 안 되네. 아, 이렇게 끌고 오는 방법이 있구나. 아이템 뺏기. 던져주고 잡았다. 카트가 3칸 반 남았고요. 이쯤 되면 중간 쉼터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오네. 일단 안전지대 드디어 한번 죽었어요. 됐어. 이 녀석도 깨주고 또 있나요? 설라 추추감 더 있는 것 같은데. 아 있구나.
블랙 축출을 무시하고 모자. 어 됐다. 무시하고 내려갔는데 참 그 어. 돼지 먼저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좀비는 없어요. 어? 핑이 됐네요. 돼지목걸이 뭐 묻혀 어디 시간 거식하고 잡아줘. 그냥 돼지나 잡자. 어, 하트도 뺏었고요. 유령이 한 마리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뭐 있는 거지? 응, 여기 있다. 끝이 아니고요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애들이 좀 뻔해서 계속 살아났네요. 또 있나요? 아, 네가 남았구나. 그나저나 화살이 넘어질라는데 화살 좀 주지 않으렴.
알고 있습니다. 쉼터네어도 몇 층까지 있는 거야? 순식간에 첫눈피 찍을 정도로 돈은 많이 벌었어요. 요정 하나 썼고 지붕 필요 없구나. 참 일단 여기서 또 맞춰야 될 것 같네요. 또 이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몰라서 일단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